한번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청력. 대한민국 명의들과 함께하는 TV왕진에서 난청과 귀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왕진, 오늘의 주제부터 알아볼까요? 내 귀에 이상신호 난청! 아, 난청! 하하, 지난 9월 9일이 귀의 날이라고 하더군요. 네, 귀의 날이요. 네네. 그러고 보니까 이 숫자가 9, 9가 이 사람 귀가 조금 비슷하게 생겼네요. 네. 9월 9일, 이날만은요, 평소에 무관심했던 귀 건강에 관심을 갖자는 뜻에서 귀의 날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요, 난청과 귀 건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우리가 소리를 꽉 찬 그 소음 공화국에 사는 게 아닌가 싶을 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난청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던데, 자, 신중옥 선생님,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청력이 저하돼서 잘 듣지 못하는 상태를 난청이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질환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잘 못 듣는 증상 자체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네. 의학적으로는 뭐 검사 받으시는 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25dB보다 큰 경우에 난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내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한 34만 명 정도 있었던 난청 환자가 2020년에는 41만 명으로 최근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노화성 난청이 많이 생긴 원인도 있을 것 같고요. 전 국민적으로 휴대폰 사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어폰 사용도 같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또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난청이 생겼을 때는 뭐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유, 그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 텔레비 지금 보고 있는데 막 소리가 저쪽 드라마 쪽에서 소리가 나오지. 이쪽에서는 핸드폰 또 울려가지고 또 핸드폰 소리 또 저끼리 막 그렇죠. 얘기하지. 가만히 너무 시끄러운 거야. 맞아요. 뭐, 그런데 저쪽에서 밖에서는 또 다 울지, 개 짖지. 저 노생을 하고 계시니까. 저 옆쪽에서는 또 이게 그 뭐 경운기 돌리지. 아이, 잠깐만 저기 텔레비 거, 핸드폰 거. 가만히 닫아. 아시니까 고요하죠. 고요. 네. 야. 맞습니다. 실제 생활에 몰라 자기를 몰라. 네. 우리가 너무 그 소음에 노출돼 있기도 한데 왜 예전에 그 시각 청각 장애를 이겨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이 멀면은 사물에서 멀어지고 귀가 멀면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맞아요. 그만큼 그 얘기는 이 청각이라는 게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두 분은 뵙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는데 어떻게 청력 문제 없으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심하지는 않고 저희 엄마도 99세신데 아, 네? 네. 와, 네. 축하합니다. 네. 근데 심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이 듣는 게 안 좋으면은 본인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우리 아들이 엄마 좀 작게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이제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는 목소리가 많이 커지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잘 안 들리니까 본인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 아닌가. 김민성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아, 느끼세요? 예전에는 주위에서 소곤소곤 되는 거, 내 흉부는 것 같은 거 다 들렸거든요. 다 잡아냈는데 네, 맞아. 이제는 드라마에 빠져 있는데 안 들리니까는 저도 모르게 올리게 되더라고요. 볼륨을 자꾸 올리게 되죠. 볼륨을 올리는 건데 저는 그게 올린 건지 몰랐거든요. 딸이 그것 때문에 미쳐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너무 크다는 거야. 참 이 귀가 잘 안 들리면 아무래도 일상에 지장이 많다 보니까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한데요. 강조용 선생님. 이 난청이요,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위험하죠? 어떻게 되나요? 네, 청각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해서 태어나서 그 기능이 일찍 완성되게 됩니다. 세상에 떠날 때 가장 늦게 다치게 되는 기관인데요. 그래서 옛말에 돌아가신 분들이 임종을 앞두고 눈은 못 뜨더라도 가족들의 목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경우도 들었어요. 있습니다. 때문에 잘 못 듣는 거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잘 못 듣는 분들에게는
처음에는 대화를 시도할 때 큰 목소리로 시작을 하시다가 점차 되묻는 과정들이 반복되게 맞아. 되고 이런 과정으로 상대방이 쉽게 짜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울감, 불안감, 또 사회로부터의 고립된 느낌, 또 언어적인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기억력 장애 및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청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네요. 난청이 심해지면 치매가 잘 걸린다. 걱정인데. 네. 난청과 치매,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죠? 네. 네. 신종우 선생님,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난청이 있으신 경우에 그냥 가벼운 인지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치매와도 많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난청이 심할수록 치매에 걸릴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요.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청년인 사람에 비해서 난청이 있으시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한 5배 정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소리를 듣던 듣지 않던 귀로 자꾸 소리가 들어와서 뇌를 자극을 해주는데요. 난청이 있으시면 이 과정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고스톱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들 맞아. 하시거든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들. 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네. 사회생활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난청이 있으신 경우에는 뭐 밖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할 때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집에 계시려고 하고 이런 사회생활이 안 되니까 그것 또한 치매가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예. 근데 사실 나이가 들면은요 누구나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기는 돼 있을 것 같은데 강조영 선생님, 청력 감소하고 노화 현상이랑 정말 상관이 있나요? 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퇴화하듯 다른 감각기관처럼 청각기관도 노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난청을 노인성 난청 혹은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난청의 원인은 크게는 환경적인 요인이 50%, 유전적인 요인이 50%가 됩니다. 노화성 난청은 달팽이관 속에 있는 유모세포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유모세포 및 청신경이 변성 및 퇴화 과정을 겪으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화성 난청은 비단 고령의 노인분들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각의 노화 과정은 평균적으로 남성의 경우는 30대에서부터 여성의 경우는 40대에서부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력이 점점점 저하되다 보면 60세 이상이 되면은 그 수의 약 30%가 75세가 넘어가면은 그 수의 절반가량이 난청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력은 고령이 돼서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젊을 때서부터 노화 과정을 겪으면서 점차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노인성 난청보다는 노화성 난청이라고 부른 것이 맞습니다. 네. 노화. 아니 3, 40대부터 난청이 시작이 된다면 저도 이미 난청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갑자기 되게 구슬픈데. 뭐라고요? 난청이 시작이 됐다고요, 선생님! 제가요, 40대잖아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지.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제 자신이 난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신중욱 선생님, 이 난청의 증상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나이 들면서 청력이 떨어지는 걸 노화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노화성 난청은 양쪽 귀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난청이 아주 특징입니다.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뭐 본인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주위에서 못 듣는 것 같다 얘기를 듣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화성 난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저음보다는 고음 부위에서 난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말에서 저음이 주로 그 모음을 담당하게 되고 고음이 자음을 담당하는데요. 스, 즈, 츠 하는 발음이 똑바로 안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둘이 앉아서 얘기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여러 사람이 웅성웅성 떠들거나 주변이 좀 시끄러워지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소리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표현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스지치. 뭐? 어떻게 꼭 두 번씩 묻는다고 귀찮아지는 때가 훨씬 많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노화성 난청 외에도 소음성 난청, 또 돌발성 난청 등
이 난청에도 종류가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정수 선생님, 우선 소음성 난청은 어떤 겁니까? 네, 소음에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서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폭발적인 큰 굉음에 노출돼서 발생되는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소음 노출로 인해서 달팽이관의 유모세포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직업상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이 겪으셨던 거에 비해서 네. 최근 들어서는 이어폰이나 개인 음향기기 사용량이 증가되면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되곤 합니다. 네. 우리의 삶 주변에 쉽게 접하게 되는 생활환경 소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일상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눈 정도의 소음은 약 60dB 정도 됩니다. 또 60dB. 지하철이나 네. 버스와 같이 시끄러운 공간에서의 소음은 80dB 정도 되고요. 네. 또 핸드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면서 점차 볼륨을 올리다 보면 약 100에서 110dB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확 올라가네요. 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85dB 이상의 시끄러운 소음 환경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소음성 난청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관계로 반드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근무를 하라고 하고 이 또한 최대 115dB이 넘어가면 안 되게끔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을 착용하신 분들을 많이들 보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폰을 시끄러운 공간에서 이용을 하면 음의 전달에 방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볼륨을 높이게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런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소음성 난청이 남도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몇 안 되는 응급 상황이라고 하던데요. 예? 그만큼 이 위험한 질환 같아요. 신종우 선생님, 돌발성 난청 어떤 건가요? 네,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한쪽 귀 청력이 떨어지는 증상을 말을 하는데요. 흔히는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려요 해서 병원을 많이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뭐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이 없고요. 병원에서 치료는 스테로이드라는 아주 독한 약물을 복용을 하시게 되거나 입원해서 주사 맞거나 최근에는 귀 속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직접 어머. 주사를 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귀 속에다가. 네. 돌발성 난청은 뭐 치료를 하면 보통 짧으면 한 달, 길면 세 달 정도까지 좋아질 수 있는 기간으로 보는데요. 치료를 해도 10명 정도 치료하시면 3명 정도만 완전히 좋아지시고 10명 중에 3명은 좋아지는데 예전만은 못한 상태가 되고 10명 중에 3, 4명은 뭐 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정도로 네, 치료에 반응이 썩 좋지 않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어지럼증도 흔히 동반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돌발성 난청이 오시는 분 중에 100명 중에 1명, 뭐 많이 보는 데는 100명 중에 3명 정도까지는 청신경 종양이라고 물론 뭐 양성 뇌종양이긴 하지만 네, 뇌종양이 있어서 발생을 할 수 있어서 MRI 촬영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와, 진짜 위험하네요. 아, 네. 아니, 근데 그 돌발성 난청은 귀에서 뭐 삐 하는 그런 그 이명 증상이 동반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강종 선생님, 돌발성 난청하고 이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돌발성 난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난청에서 이명은 같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선 이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명은 외부에서 소리 작업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는 증상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한쪽 귀에서 먹먹하거나 짧은 시간에 들리는 이명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겪어보고 넘어갈 만한 네.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다음 같은 소리처럼 삐, 치, 치 이런 소리가 나거나 밥솥 소리 아닌가요? 그 소리? 매미 소리, 물소리와 같이 연속된 음이 지속적으로 들리게 될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면 어머, 야 그거 진짜 굉장히 괴롭겠네요, 선생님. 난청이 생기고 난 이후에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이명이 발생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여기에는 다양한 가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되고 그 청각 신호 입력이 소실됨으로써 이것을 보상하고 적응하기 위해서 청신경과 청각내가 변화가 되면서 나타난 게 이명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정서적인,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아니면 신체 질병, 수면 장애 등과 같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명이 더 증폭될 수도 있는데요.
난청이 처음에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명이 나타날 수 있는 관계로 이런 부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명이 생기고 난 이후에 대부분 한두 달은 굉장히 큰 불편감을 느끼시곤 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많이들 적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 이명 환자분들 중에서 약 20%는 그 적응에 실패해서 굉장히 큰 심한 장애를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만약에 이명으로 불편감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시나 난청을 동반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명의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